백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이 이제 지구에 살면서 이곳이 상대 세계고 상대에서 가장 중요한 존중이다 이렇게 하는데, 아니 나는 존중을 못 받아. 왜 자꾸 내한테 뭘 시키는 것 같아? 시킨다는 느낌이 온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. 왜? 주도적으로, 적극적으로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? 이러면 시킨다는 느낌이 없겠지. 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이 나오겠죠. 그런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아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야. 그러면 자기는 자꾸 무슨 시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. 왜? 딱 보면 알아서 탁 하고 알아서 탁 하면 시킬 일도 없잖아요. 그 다음에 자기가 또 한 발 더 만약에 알아서 이렇게 탁 못할 때는 아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? 이렇게 주도적으로, 주동적으로 내가 할 때는 누가 시킨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이것도 아 나는 자꾸 나를 존중 안 하고 뭘 나한테 시키는 것 같아 이럴 때 자기가 돌아보면 그런 면이 있다는 거. 아 상황에 따라서 딱 보면 알아서 내가 못하고 있구나. 그것도 못해도 괜찮아요. 왜? 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 내가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? 이런 말을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거.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아, 불러가지고, 이거 좀 갖다 주세요. 뭐,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.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서, 함께 살 때 관계 속에서 존중은 어떻게 해야 될까? 예, 상황 파악해서 도와줄 줄 알아야 되는데,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? 무심이라는 거지. 딱 무심해서, 아,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아무튼, 이때는 지금 저거를 해주면 돼. 이러면, 그 딱 해, 이거 좀 도와드릴까요? 이러면, 와 어떻게 알고 내 필요한 거 해주죠 이렇게 된다. 그래서 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심해서 영감받아 하는 거다. 여기까지. 그럼 내 인생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